할 말을 여과 없이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심의가 안 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좀 안타깝죠. 라이브 연습 알죠? 지워지지 않아. 너무 아프면 이제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알죠? 큰 일은 없었어. 방송에서 랩과 곡도 쓰고. 이럴 때 얼마나 답답했냐? 매주 녹음을 쳤어. 채권단 측은 범조그룹이 전문 경영인 체제의 도입은 물론 박로사 전 회장 측의 지분을 정리하는 등 진짜 사겨요? 있어! 아니 그러지 마! 아 진짜 맞춰봐 둘다 그렇게 막 이뻐 보이지 않았어서 막 얘기하는 게. 야 일단 지금 8시야. 어? 야 잠깐만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. 응? MC라는 게 말도 안 돼. 어?
몸 상태를 보니까 다들 골골대더라고요. 피로 누적도 되고, 그래서 사실 그게 좀 걱정. 어떻게 보면 공연 전에는 이제 약간 서로 다 마음 잡고 예민해 줄 수밖에 없긴 한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 약간 저한테는 힘이 너무 빠지더라고요.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싸웠을까? 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화를 냈을까? 네, 그렇습니다. 아직도 그때 그 순간 모두 하나하나가 다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. 그렇죠. 악스에서 시작해서, 그죠? 체조를 넘어서 구초까지 왔는데 이제서야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그런 이제